안녕하십니까. 예,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사심의위원회 그 위원회가 2시부터 제 뒤에 대검 몇 층에서 열리는지 몰라도 여기서 열리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그 회의에 제가 부름을 받고 가서 진술하거나 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대검 심의위원회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기에 대기 발령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날 보러 와요. 날 불러주세요. 저를 입회시켜 주시고 제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제 의견을 피력했듯이 이번 디올백 수수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수사관들은 충분하게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김건희 씨 측에 편승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제가 전달한 그 디올백이 김건희 씨가 검찰에 제출한 그 백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제가 검증하겠다고 자원했지만 검찰은 그것을 묵살하고 마침내 종결 처리를 혐의 없으므로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제가 의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하와이 미국을 해외 여유를 간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인 최주 변호사는 전혀 사실관계 확인에 부합되지 않은 거짓과 궤변과 면피용 이런 변명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누누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찰이 왜 수사를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왜 김건희 씨 측에서 이 디올백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국가 기록물로 분류를 했는가 여부입니다. 정말로 저를 미국인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가 기록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전달한 그 디올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언론, 검찰 또 서울의 소리 측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서 분류 창고 안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라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달, 6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에 이 디올백을 제출할 시기가 되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디올백을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검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를 불러서 그 진위 여부를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수사심의위원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확실하고 똑똑한 검찰은 제가 전달한 8권의 책을 김건희 씨 측에서 갖다 버렸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갖다 버렸는데 그것을 마침 아크로비스나 입주민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폭로가 됐는데 그 책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습득한 입주민도 검찰이 소환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진위 여부를 판명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룹백은 왜 아직도 저를 불러서 검증하거나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지 이것은 분명히 흑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호소합니다. 뉴스타파에 제보한 용산 측 내부 고발자가 무엇이라고 고발을 내부 제보를 했는가 하면 사실은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을 김 여사한테 전달했을 때 에르메스급의 고급 백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 수준에서는 300만원짜리 디올백이 수준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백을 최측근 유경호 비서에게 너 써라 하고 줬다고 하는 제보를 뉴스타파와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은 유비서에게 넘어가서 유비서가 당근마켓에 넘겼는지 현금화했는지 타인에게 선물로 줬는지 그 여부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디올백은 용산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아직까지 그것을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그 디올백이 최근에는 검찰 수사 막바지에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됐는가 하면 디올백이 조금 더 높게 들으셔가지고 예. 디올백이 공매 처분을 해서 경매에 넘겨서 공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국고에 귀속한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전달한 디올백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마 누구한테 줬다가 다시 그것을 뺏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남한테 쓰라고 줬는데 그걸 회수해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정비하고 다듬고 새 것처럼 이렇게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쌓여가는데 왜 담당 수사관들은 저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했는지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명수 기자에게 그 백을 받은 후 포장지를 다 풀어서 핸드백 본체 안에 벽면에 새겨진 그 고유 시리얼 넘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진 찍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해명을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디올백은 그때 당시는 3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2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디올 매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300만 원대 파우치 백을 사고 싶은데 하나 주십시오. 관심 있습니다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앞에 그 판매 직원이 장갑을 삽니다.
지문이 묻거나 파손될까봐 장갑을 끼고 그것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음각으로 새겨진 고유한 시리얼 넘버가 어디 새겨졌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어디 새겨져 있느냐 하면 본체 벽면 안쪽 내부 깊은 곳에 하단 부분에 음각으로 Made in Italy 해가지고 영어와 숫자 알파벳이 조합된 숫자로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수백만 수십만 개의 제품이 있다 해도 그 제품에만 적혀있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또 증거물이 있는가 하면 그 본체에 대한 바코드와 고유한 제품 번호가 우리가 냉장고를 사거나 테레비를 사면 동일한 제품에는 제품 번호가 있어요. 그 제품 번호가 적혀있는 넘버와 바코드 그리고 가격이 적혀있는 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편열쇠 같이 그 별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또 하나의 별지 카드가 또 있어요. 제품 번호 카드가. 그게 뭐냐 하면 본체 안에는 두 개의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껍데기 본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디올백이 파우치가 워낙 이게 아주 명품이다 보니까 그 안에 동전을 담을 수 있는 동전용 지갑이 있고요. 자크를 열어서 동전을 담는 동전용 지갑이 있고 또 하나는 카드, 신용카드를 꽂을 수 있는 8개의 신용카드를 꽂을 수 있는 카드 지갑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좌측에 4개, 우측에 4개 해가지고 8개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카드 지갑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갑을 이렇게 끼워서 줘요. 디올백을 사면.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제품 카드는 바로 이 두 개의 지갑에 대한 제품 카드가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디올백 본체에 대한 제품 카드 바코드는 저와 우리 서울의 소리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 물품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제출한 디올백은 진위 여부를 저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야 그것이 진위 여부가 판명되는데 저를 안 부르는 이유는 책을 주셔도 부르는데 왜 그 중요한 백을 안 부릅니까? 그것은 제가 준 백이 아닐 확률이 100%, 99.9%, 나머지 0.1%는 뭐냐? 유경욱 비서가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뺏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는 것을 회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분명히 저는 확증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 의구심이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하다면 검찰은 저를 불러서 바로 디올백을 검증하면 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디올백을 검증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언더카바 자미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내가 동의반복으로 얘기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디올백은 어떻게 해서 취재가 됐는가 하면 제가 1차 접견을 하는 동안에 샤넬 화장품을 전달한 그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가 오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을 내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김 여사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 금위원을 임명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런 일을 도모를 했는데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인 최지우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런 통화를 한 일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헛개비를 봤단 말입니까? 나는 귀가 정상입니다. 청력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 눈의 시력도 수익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증거물로 우리 검찰이 한국통신이나 전화국에 그 통화 음성을 습득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런 통화를 한 거 맞고 그런 전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김건희 여사는 검찰 간부를 임명하는데 개입을 할지언정 금위원을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호인이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 또 최재형 목사가 그날 준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SBS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장마철에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 콘텐츠에 장마에 물난리가 나서 그 화장품이 물에 젖어서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에 물난리가 난 거는 맞고요.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샌 거 맞고, 그리고 커버나 콘텐츠 천장에도 텍스 그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화장품이 물에 젖었다고 하는 궤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급 양주, 40만원대의 양주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최준우 변호사는 경호 수칙에 의해서 경호원들이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준우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 일행이 하와이 미국 갔을 때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술을 잘 받았다고 나한테 카톡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용호 비서가 나한테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잘 받았다는 거는 잘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 수칙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고급 양주와 전통주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폐기 처분했다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책은 왜 갖다 버렸습니까? 했더니 책은 경원들이 실수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호원들은 임의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시와 오더와 미션에 의해서 일을 수행합니다. 제 책만 갖다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 그리고 함성득 교수의 책, 그 다음에 탱크로 회장 강 변호사의 그런 책,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실수해서 갖다 버린 걸로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제가 준 이런 책들은 비를 맞죠? 그래 안 맞? 그런 책들은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야 맞습니다. 국가 기록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갖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저에 이사 가던 2022년 11월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록물 훼손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기록물 훼손죄는 징역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징역이 5년 이상인가 그렇더라고요. 법규를 찾아보면. 국가기록물 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디올백은 왜 반환을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유호 비서한테 반환을 지시했으나 유호 비서가 깜빡 잊어버렸다 라고 이런 궤변을 또 늘어놨습니다. 그 십자가 총대를 맨 사람이 유경옥 비서인데 그 유비서가 이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깜빡 잊어버렸어도 그러면 커머너 콘텐츠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갈 때 이삿짐을 분류할 때 그 디올백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제가 준 디올백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해외 순방 가고 국내 일정 보낼 때 그 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답변을 보낸 이유는 그 디올백을 다시 상기하라는 이유였어요. 그랬는데도 디올백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면피용으로 그런 핑계를 댄 것이고 디올백이 그들의 수중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피용 발언을 했던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김건희 변호인이 수많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언론과의 접촉은 아닙니다. 조선 동아 혹은 중앙일보 또 채널A, TV조선 몇몇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그 매체들만을 상대로 만나서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고 해명, 면피용 해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식 이런 해명을 해왔는데요. 그 모든 것들도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검찰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디올백을 건네는 날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대기실 복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 다음 접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최지우 변호사는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하면 최지우 변호사와 유용호 비서 이 비서진들이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아 그거는 일반 민원인들 청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조영영 과장 대통령실 용산에 근무하는 조영영 과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왔던 겁니다 라고 검찰에 진술하고 언론에 그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복도 대기자인 그 조영경 과장이라고 하는 여성 손에는 신라 면세점 에코백이 들려져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종이 가방, 쇼핑 가방 두 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서의 말이 맞다면, 최지우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심각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개 행정관에 불과한 이 조영경 과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그 보고서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쇼핑 가방 3개에
가득 담겨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배우자가 용산의 대통령실의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 없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다 해도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에 관련된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영경 과장이 가져온 그 가방의 숫자가 분량의 숫자가 3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보고서는 싹쓸이 해가지고 모두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다 보고를 받는다는 증거를 스스로가 이 커밍아웃을 한 것처럼 스스로가 자백을 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들 면피용으로 그냥 핑계댔다가 된통 된소리를 맞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그 시각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그 문서 작성 파일을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날라와도 이 시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초동까지 오는 시간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조영경 과장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윗선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개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위에 쭉 층층시야 얼마나 많은 이 결제 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제 라인에 결제도 받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달려와서 그것도 용산으로 달려올 때 007 가방 서류 가방에 담아온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실의 극비 문서 대통령실의 문서는 1급 보안 문서잖아요. 그 보안 문서를 종이 가방에 종이 쇼핑 가방 두 곳에 신라면세점 에코백에 담아서 3개를 보고서를 담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러 왔다는 거 이거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까? 엄청난 이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던 여성 한 명과 남자 두 명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의 조영경 행정관이고 한 사람은 경호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장동진 행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호원을 붙여줍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부부처럼 바싹 붙어 앉아가지고 저 다음 대기자로 이 남녀가 선물꾸러미를 들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직원은 검찰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한 사람은 조영경 행정관이고 한 사람은 남자 경호원이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호원은 근무 시간에는 절대 앉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부부처럼 착달라붙어 앉아있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도 경호원이 따라 붙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궤변과 논리를 가지고 면피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검찰 증언을 했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범아 아웅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대통령의 외부 순방 일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 과장이 보고서를 가져온 보고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러면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서가 외부에 이렇게 문서로 종이로 출력돼가지고 보고가 돼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리고
누가 요즘 아주 이메일이나 문서 파일로 서로 소통을 하지? 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가져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말고 다음 대기자들이 선물을 들고 온 청탁 민원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김건희 씨 측 이 증인들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진술한 모든 내용들 이것은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타임라인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검찰은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다 수용하고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는 것 분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디올백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그 디올백이 내가 전달한 게 맞는지 여부를 검찰은 의무를 소홀히 해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불러가지고 언론에 떠들어도 안 불러가지고 우리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요청서까지 냈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다오. 나를 불러서 검증하라는 요청서까지 보냈지만 난 묵살당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백주대낮에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이런 편향된 수사였다라고 저는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심위 위원들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하나 둘씩 한 명 두 명 이제 모여서 저 대검청사 몇 층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수심위 회의가 2시부터 열리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심위 15명의 의원 여러분께 고합니다. 저는 어제 모든 언론들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 의견서를 다 배포했습니다. 수심위 여러분들, 저는 비록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제 배포한 것을 누군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전화를 해도 우리 서울의 소리에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문서 파일과 출력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서울의 소리는 우리 금융위원이란다. 우리 수심위 위원에게 바로 전송해드리고 지급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어제 제 의견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일반 언론사에 부탁을 해도 다 제 의견서를 손에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대검 민원실과 중앙지검 민원실에 제 의견서를 각각 따로따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제가 민원실에 부탁했으니까 복잡하게 언론사를 상대하지 마시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여러분 대검 민원실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제가 원본을 전해줬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가져다가 제 의견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